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계산이 조금 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 보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fx equal 1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자, 선생님이 이것부터 좀 보자, 얘들아. 자, fx equal a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거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되냐면, 아, 그럼 fx라는 거는 x 알파, x 베타, x 감마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알파 넣었을 때 a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베타 넣었을 때도 a가 돼야 되고, 감마 넣었을 때도 a가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뭐 해줘야 돼? a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와. fx equal 어떤 상수의 근이 뭐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걔는 이것이다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fx equal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fx는 일단은, 그런데 그세 개가 뭐라 그랬니? 실근의 크기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등비수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x-a, x-ar, 그 다음에 x-ar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1.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런 어떤 이제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식을 내가 바로 뭐할수 있느냐? 세울 수 있느냐?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 F0은 2다. F0은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2는 마이너스 6이다. F 플라임 2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럴 때 F 3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지. 사실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미지수가 뭐 있어, 얘들아? A하고 R하고 두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조건 몇개 있어? 조건 두개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X0 집어넣어서 이제 뭐 식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한 다음에 두 함수 만든 다음에 E 집어넣어서 또 A 식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그두 개를 어쨌든 뭐 계산하셔가지고 A가 말까 뭐 하면 돼? 구하면은 뭐 게임은 끝나는 문제인데, 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막상 해보시면. 근데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선생님 뭐 해줄 건 없어, 사실 얘는. 알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g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어요. a가 b보다 큰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인티그럴, b에서 a까지, b에서 a까지 fx 빼기 gx가, 이거의 dx가 적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죠. 오히려 이런 12번 같은 문제가, 사실은 11번 문제는 그냥 뭐좀 몸이 피곤하긴 해. 막 계산 막 해야 되니까. 그런데 11번은 사실은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아.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하다 느껴지는 거고, 그치? 이런 12번 같은 문제는 별건 없는데 이런 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면,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건 뭐지? fx 빼기 gx가 있다는 뭐야? 그건 알잖아, 그치?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럼 뭐야?
f(x) 더하기 gx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x 내지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뭐가 되겠어? 4x 세제곱 플러스 퀸. 자,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B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겠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적분한 결과가 뭐가 되겠다는 얘기지, 얘들아? 0보다는 크거나 같게 돼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A하고 B는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모든 어떤 상수 모든 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도 가능한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뜻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쉽게 말하면 뭐 조금이든 많이든 간에 어쨌든 적분을 했어. 적분하면 얘들아 적분하면 무조건 양수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할때 양수일 때는 그냥 했지만 그래 안 그래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그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양수 값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야 되나? 음수 값도 나오겠지. 자, 봅시다. 적분하면 양수 값도 나오지만 음수 값도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밑끝 아래끝이 같으면 0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적분 결과는 양수, 음수, 0이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는 나올 수 없어? 0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얘는 뭐라 그랬냐? 모든 A, B에 대해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뭐 10을 세워도 계산하다 그래야 될거 아니야?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것이 몇차 함수입니까? 4차 함수죠. 그리고 뭐 편의상 우리가 fx 빼기 gx 얘를 갖다가 hx라고 한번 해보 아니 그뭐 hx라고 해보면 대충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거의 어떤 형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h 플라임 x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게 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4x 제곱하면 x 빼기 뭐가 돼?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0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움찔. 움찔 알지? 뭔 소린지? 기억나? 3차 함수. 웨이브, 움찔, 휘릴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근이 몇 개? 근두 개. 얘는 근이 중근. 얘는 근이 없는 거. 됐어, 안 됐어? 4차 함수 마찬가지지? 4차 함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hx의 그래프의 개형을 어쨌든 함수는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0에서 움찔이고 3에서 뭐가 되는 거니? 그 값을 갖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최고창이 뭐니까?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내려오다가 움찔하고 움찔하고 여기가 이제 x이 0이 되겠지 여기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어쨌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 equal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이제 뭔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항상 이 값이 뭐야? 함수값이잖아. 그치? 적분은 얘들아, 어쨌든 함수값이야. 그냥. 위에 함수값에서 아래 함수값을 빼는 게 적분이잖아. 사실 적분 넓이가 아니니까. 적분은 함수값이야. 적분에 우리가 활용해서 적분 값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적분 자체는 뭐야? 함수값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고 여기 함수값이잖아. 그런데 얘네가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 봐봐.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x축이. 여기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만약에 b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구하는 건 어때요? 당연히 양수겠지. 그치? 이해지 무슨 말인지? 아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거 어차피 이거잖아 양수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러면 음수가 되겠지 얘네들은 어차피 적분은 이쪽값이 돼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본다면 X축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모든 어떤 A, B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럼 X축이 어떻게 돼야 되냐? X축이 그러면은 겨우 조금만 이렇게 만약에 걸쳐있자고 생각하면 걸쳐있자
그래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A, B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음수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분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이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S축이 어떻게 있으면 되겠어? 최소값 여기를 이렇게 하든지 이 밑으로 X축이 있어버리면 되겠지. 그럼 어디서 뭐 A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잖아. 무조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그치? 아, 그래서 이 말은 얘들아, 이 말은 이 말이야. HX의 뭐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을 뭐한 거야? 어렵게 돌려 말한 거야.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뭐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내버리면 너무 쉬워 문제가. 그치? 왜? 그 문제 속에 이미 뭐 하니까? 읽은 내용을 다 파악해버리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지? 그치? 니네가 이제 이해를 하기 어렵게 뭐한 거야? 이렇게 그냥 바꿔버린 거야. 그냥 변형해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꼭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적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그렇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뭐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최소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이 당연히 뭐야?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30을 넣는 거죠. 30은 뭐가 되겠어? H 3이라는 거는? 나머지 네가 계산해도 되겠지? 81이고 얼마니? 30을 넣으면 하여튼 뭐 얼마고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가 0보다 뭐라고 크거나 같으니까 K는 얘가 넘어가서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값이 뭐라고 뭐데? K의 최소값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해보시면 K는 27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3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수학적 귀납법 문제지, 그치? 자, 수학적 귀납법. 잠깐 복습해 볼까요? 수학적 귀납법이 뭐였지, 얘들아? 수학적 귀납법은 딱 떠올라야 되는 연관 이미지가 뭐야? 도미노 게임. 기억납니까? 전혀 안 돼요? 수학적 귀납법은 도미노 게임. 이게 뭔 소리냐?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 규율법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인데, 수학적 귀납법은 이거야. 도미노 게임에서는 이렇게 접근했었지. 도미노 게임에서 도미노가 모두 다 넘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만 성립하면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K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K 플러스 1번째, 즉 다음 번째 도미노를 뭐 하면 돼? 넘어뜨리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두 번째 걸 넘어뜨리고, 두 번째 걸 넘어지면서 세 번째 걸 넘어뜨리고, 그러면 모든 도미노가 다뭐 한다? 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야? 이거의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빌어서 첫 번째. 어떤 주어진 만약에 범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n 값이, n이 만약에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첫 번째 값을 집어넣는 게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을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치?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뭐 하냐? 모자란 얘기야. 알겠지? 이게 이제 뭐야? 첫 번째 도미노가 이제 넘어진다. 그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치? n이 k일 때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지를 뭐 하는 거야? 따져보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방정식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등식 문제가 있는데,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더 쉽죠. 왜 그러냐면은,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고, 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어떤 상황으로 돼 있어? 그렇지, 뭐, K에 관한 상황으로 돼 있는 거지. 그랬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냐를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다가도 K의 식을 유지하면서 K 플러스 1식을 뭐 하는 거야? 양쪽에다가 더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지. 기억을 다 나지? 내가 배웠으니까. 전혀 안 납니까? 나죠? 이거 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K번째 가졌던 2를 K 플러스 1번째도 그대로 유지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방정식 문제여서. 근데 부등식은 좀 그렇지는 않아서 사실 부등식은. 그래서 수능에서 만약에 이쪽 문제가 나온다면은 좀 쉽게 나오려면 방정식 문제가 나오지만 또 어렵게 나오려면 부등식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방정식이 나오든 부등식이 나오든 전체적인 의식의 흐름을 정확한 어떤 증명을 우리가 이제 뭐 증명을 하려고 연습할 때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어쨌든 뭐 수능을 풀 때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그거보다는 최대한 뭐 틀을 잘 좀 보시면서 네모 안에 즉 위에하고 아래가 어떤 식으로 또 변경이 됐냐를 보면서 네모판에 들어갈 것만 내가 뭐 하면 돼? 찾아내면 되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그 정도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쌤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팩부터 n 플러스 1 팩토리얼까지의 값은 1 더하기 n, n 플러스 1, en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이지. 자, n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1팩, 2팩 쭉 해서 n 플러스 1팩은 1 더하기 n, n 플러스 1 분의 자, en 마이너스 1, 이 얘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n값은 1부터 가능하겠지, 그치?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인 1을 집어넣은 거야. 1을 집어넣었더니 좌변을 계산해봤더니 2분의 3이 나왔고요. 맞습니까? 우변을 계산해봤더니 2분의 3이 나왔다. 아, 그래서 얘는 뭐 됐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n equal k일 때라고 했으니까 n equal k일 때는 당연히 n은 k로만 바뀌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고 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 맞아요? 그러면 좌변은 n이 k 플러스 1이니까 n 자리에 k 플러스 1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봐봐. 여기 k 플러스 1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좌변은 얘는 k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팩, 2팩 쭉 해서 k 플러스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굳이 어떻게 해놨냐? 얘를 갖다 이렇게 해놨어. 자, 가 네모 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팩 분의 1팩부터 어디있어? k 플러스 1팩 1팩 더하기 쭉 해서 k 플러스 1팩 더하기 1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 그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뭐 수학적 귀납법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니네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좌변이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뭐 한 거야 얘들아? 식 변형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식 변형한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있어. 근데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얘가 어떻게 변형되면 이렇게 변형됐겠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잘 보세요. 얘는 여기 뭐 일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K 플러스 2팩인데 지금 K 플러스 1팩으로 바뀌었지. 그럼 K 플러스 2팩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뭔가 정리가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보세요. 지금 사실 얘는 뭐냐면 이거야. K 플러스 2팩 분의 1팩 더하기 K 플러스 2팩 분의 2팩 이렇게 쭉 해서 K 플러스 2팩 분의 K 플러스 2팩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왜냐면 분모의 항이 하나고 분자의 항이 여러 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각자 볼 수 있잖아. 각자 통호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아 너는 뭐가 되겠니? 너는 1이 되는 거야. 1. 그치?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럼 이제 너는 그거 끊어내고 얘는 그럼 다시 다 모아. 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K 플러스 2팩 분의 1팩부터 해가지고 K 플러스 1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지금 K 플러스 2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K 플러스 2팩인데 K 플러스 1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네모칸에는 뭐가 들어가겠냐?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K 플러스 이렇게 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나는 거 잘 몰라도 그냥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3월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올 거야. 얘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아. 시간이 되고 내가 뭐 어쨌든 상황이 돼서 쭉 나는 이해가 된다. 이해하세요. 근데 나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그냥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성을 풀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는 뭐가 들어가냐? K 플러스 2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가는 이제 그렇게 좌변은 내가 해결했네. 그치? 좌변을 해결했고 우변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됐냐라고 봤더니 보세요. 우변은 1 더하기 나 분의 2k 플러스 1이지. 그래 안 그래? 자, 우변은 이미 잠깐 지우고 자, 우변은 1 플러스 나 분의 2k 플러스 1. 자, 그러면 잘 봐봐. 원래 이거잖아, 원래 이거.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우변이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바뀌었냐? n 자리에 누가 들어갔으니까? k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n 자리에 지금 뭐냐면 좌변도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k 플러스 2팩까지 간 거잖아. 맞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도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여기도 n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k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거를 눈치채라고 누구는 니네한테 알려준 거야? 이 친구는 니네한테 알려준 거야. 이 친구는 이해되겠어요? 여기 있는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2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아, 그러면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고?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좀 짐작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나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들어가니까 2 이렇게 나라는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냥 나는 그냥 관함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생각보다 이런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사실은. 그러니까는 나를 그냥 아이씨 뭐야 이러지 말고 뭐야 하는 얘기야? 하나 덤벼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이 본문에 있는 증명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사실은. 그냥 앞뒤 관계에서 가 나에 들어갈 것만
식변형이 가장 큰 식변형이 항상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식변이 어떻게 변형이 되면 이렇게 될까를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라는 각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게 뭐 하면 되겠어? 10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10 더하기 G10이잖아. 근데 F10 더하기 G10을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해답지를 보니까 해답지에는 F10 더하기 G5를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F10 더하기 G10을 만약에 물어보면 답은 144가 답이 돼야 됩니다. 144가. 그 쌤이 뭐 이렇게 눈에 풀이해준 그 카톡 내용 보시면 선생님이 답 없음 그렇게 써놓고 144라고 수정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14번은 이제 미분의 마지막 단원인 속도, 가속도 이제 부분이 되겠지, 그치? 잠깐 정리할게. 카톡 내용 보시면 다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얘들아, 뭐 있어? 위치 함수가 있지, 위치 함수. 자, 위치 함수, 뭐 합니까? 미분하죠. 미분하면 뭐가 되지, 얘들아? 속도 함수가 되겠지, 속도 함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또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가속도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위치 함수에서 가속도 함수는 두 번 미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것도 그냥 합시다, 나온 김에 그냥. 그 다음에 적분 쪽에서는 뭐가 있지, 얘들아? 적분 쪽에서 보통 뭐가 주어지지?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속도 함수가 주어져, 일반적으로. 속도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 하면? 그치, 적분하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위치 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적분에서는 두 가지 보통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리. 움직인 거리. 이게 두 가지로 물어봐. 알겠지? 뭐 적분에서는 속도 함수를 우리에게 주고 나서 한 위치가 얼마냐, 뭐 어디서 어디까지, t가 어디서 어디까지일 때 위치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 0에서부터 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지. 그치? 그러면 위치는 뭐가 중요해야 되죠? 위치는 처음, 출발. 출발이 중요하죠? 왜? 위치는 뭐야? 현재도 어디야? 거기잖아. 그래야 그래. 출발을 해서 뭐 0에서 했냐, 아니면 뭐 x가 5에서 출발했냐, x가 막 빼기 10에서 출발했냐 다른지니까. 그치? 출발 플러스 뭐가 되니 얘들아? 적분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위치라는 걸 당연히 플러스일 때, 앞으로 갈 때는 당연히 플러스로 계산을 해주고, 당연히 빼기로 갈 때 당연히 뭐 빼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부정하지 않고 그냥 적분값이 바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뭐냐? 처음 플러스 적분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거리라는 거는 뭐냐면 거리는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 얘기야. 그래서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갈 때도 당연히 플러스로 계산을 하고 뒤돌아서 뒤로 갈 때도 얘는 뭐 한 거니까 가긴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쪽도 플러스로 계산해 주는 거지. 그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바로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넓이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기억나죠? 그래서 적분일 때는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거 풀면서 좀 해줄 거니까 적분일 때는 속도 함수가 나와서 위치를 물어본다 또는 거리를 물어본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미분 쪽에서. 자, 위치가 주어지고 속도.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해야 되나?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문제 봅니다. 1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X가 어떻게 주어졌냐? 봤더니,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E, T 빼기 3. T-5, 그 다음에 57 마이너스 2에 T-5, T-7. 그래서 얘는 T가 0에서 3까지 있고 0, 3.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5,
5에서 7까지 자 이렇게 일단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얘는 일치함수야, 그치? 어? 위치함수고 당연히 이거를 뭐 하면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V함수가 되겠지. V함수 이해되시겠죠? 자, 이따가 하여튼 필요한 번 구해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원래 이런 얘기 했어. 무슨 얘기 했냐면 미분에서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결국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뭐부터 하라고 했지? 한번 미분해서 속도 함수 만들고, 그치? 한번더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까지 만들고, 선생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안 나니? 그럼 볼게요. 여기 자, 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t가 되겠어? 2t 플러스 3, 속도는 뭐 시간은 이렇게 되겠지. 위에 거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t제곱이니 2t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입니까? 마이너스 8인데 2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야 되겠지. 16, 뭐 t는 여기 거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t 이렇게 될 것이고, 계산해보면 플러스 24가 됩니다. 자, 뭐 이거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어차피 가속도도 해야 되니까 가속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얹혀서 그냥. 알겠지? 그럼 가속도는 2 미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되죠? 여기서 가속도는 뭐가 되겠니? 4가 된다 볼 수 있겠고요. 얘는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은 다 해놓고 문제에 들어가는 게 편해. 어차피 뭐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 0에서 3까지, 3에서 5까지, 5에서 7까지 뭐 어쨌든 위치함수, 속도함수, 가속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자,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권. 0에서 3초 동안에 전 P의 가속도는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뭐 0에서부터 3초까지, 그치? 가속도는 뭐 음수다라는 거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치? 두 번째 봅니다. 0에서 7초까지 운동방향을 몇 번 바뀐다? 운동방향을 세 번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쵸?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 여기서 보세요. 니네가 뭐 다 사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제가 형 정리 주려고 하는 거야. 자, 잘 봐. 위치함수가 주어졌을 때 운동방향을 확인하는 거하고 속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운동방향을 확인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 안 그래? 위치함수는 얘들아 뭐야 말 그대로 그냥 fx야. 그냥 fx. 그치? fx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지 얘들아? 극대 극소에서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가 되겠지. 왜? 증가함수가 바뀌는 거니까 그냥. 맞아요?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운동방향이 바뀐다. 얘는 어디? 극대 극소. 극값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위치함수일 때는 당연히 극대 극소를 찾으시면 되겠고. 맞습니까? 속도함수야. 속도함수일 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가 f 플라잉 x야. 얘가 fx고. 속도일 때 당연히 얘들 어디가 극대극소가 되는 거니? 여기가 극대극소가 되는 거지. 여기가. 다 이해되시죠? 속도일 때는 여기가 극대극소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는 무슨 함수야? 위치함수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위치함수니까 당연히 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좀 꼼꼼히 봐야 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위치함수인지 속도함수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뭐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극대극소 값을 해결하면 되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니까 극대극소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겠어? 니은 거는 맞는 선택지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 디귿번 보면은 자 1에서 3까지요 K가 자 디귿번이 조금 어려운데 디귿번 자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3까지 K가 1에서부터 3까지일 때 저 P의 시각 K에서의 속도와 시각 7-k에서의 속도의 곱의 최대값은 2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볼게요. 자
뭐가 나왔냐면 얘들아 x equal k가 나왔고 x equal 뭐가 나 7 minus k가 나왔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치? 어 그런데 이거일 때 속도와 이거일 때 속도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k를 일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처음에 보니까 t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아 t가? 여기 k가 아니죠. t죠 t. t가 0부터 3까지는 다 얘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0부터 3까지 얘를 사용해. 그러면은 여기다 0부터 3까지 하려고 봤더니 얘가 지금 7-x잖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야. 결론적으로 t를 1에서부터 2까지 하고 t를 2에서부터 3까지로 나누어야 되는데 왜 나눠야 되냐? 왜 나눠야 되냐? 자, 여기에 이 t죠, t. t. 이게 여기가 1, 얘가 만약에 1부터 3까지인데 0부터 3까지는 다 얘를 사용해. 그치? 그런데 7-t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는 6이 되는 거야. 그치? 얘가 2면 얘는 5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는 뭐가 4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t가 1부터 2까지일 때는 1부터 2까지일 때는 누굴 사용하겠어 얘들아? 그냥 여기 있는 애는 얘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얘를 1부터 2까지가 이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부터 2까지든 2부터 3까지든 이거의 속도의 곱과 이거 두 개의 속도의 곱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속도 함수는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x equal, 자 x equal t가 있고 x equal 7만 t가 있는데 얘 입장에서 볼 때는 1부터 2까지든 2부터 3까지든 간에 무조건 누구를 사용해? 얘를 사용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을 사용해. 자, 얘도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을 사용하면 된다고. 근데 얘 입장에서는 1부터 2까지는 1 집어넣으면 6이고 2 집어넣으면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5에서 6까지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다시. t가 1부터 2까지라면 여기다 1로 먹으면 6이잖아. 2면은 5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5에서 6까지가 되는 거야. 5에서 6까지. t가 1부터 2까지면 5에서 6까지면 5에서 6까지는 여기 봐봐 어디에 속하냐 어디 여기 속하는 거잖아. 그때는 여기 들어가 얘를 사용해야 되겠지. 얘를 마이너스 4t 플러스 24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만약에 t가 2에서 3까지야 그럼 2 집어넣으면 5가 3 집어넣으면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때 속도는 지금 3에서 4까지 속도 지금 4에서 5까지 속도를 지금 나에게 물어본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되니? 수빈 이해돼? 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5에서 6의 속도를 지금 나에게 말한 거고 얘는 4에서 5의 속도를 나에게 말한 거란 말이야. 이 계산값에 의해서 t의 범위가 이럴 때 이럴 때. 그치? 그러면 나는 누구를? 얘를 가지고 와야 되는 얘를 4t 빼기 16을 가지고 와야 되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거하고 이거에서의 속도의 최소값은 곱하기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를 곱한 거에 최소값을 지금 말하는 거고 어느 범위에서 1에서부터 2까지 범위에서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는 얘하고 얘하고를 곱한 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함수식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어. 그래서 쌤이 니네 그 카톡 그 보내준 거로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사실 이제 얘는 이제 그냥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고 1부터 2까지 뭐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얘도 2차 함수고 2차 함수에 최대 최소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시면 1에서부터 2까지는
최대값이 2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2분의 1 나옵니다. 최대값이.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얘는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얘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값이 2가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디귿번 답은 뭐가 되는 거야? 틀린 답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응?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디귿번이다. 그 문제야. 디귿번이 뭐냐면 t가 1에서 3초일 때, 1에서 3초일 때 t가 있고 7 빼기 t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t가 있고 7k 뭐 7-t가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1부터 3까지야. 1부터 3까지. 그러면 여기에 t가 1부터 3까지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 얘는 4부터 어디까지 들어가? 6까지 들어가는 거야. 얘는 얘가 1부터 3부터 얘는 4부터 6까지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1부터 3까지가 모두 다 여기에 속해 있잖아. 여기 여기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의 속도와 이거의 속도의 곱하기의 최대값을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속도 함수를 다 더해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무조건 얘를 사용하니까 사실 얘는 뭐 상관이 없어. 이걸 사용하니까 무조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4에서 6이니까 당연히 두 개 범위를 뭐야? 거쳐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4에서 5일 때하고 5에서 6일 때 두 개를 모아서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1부터 2까지일 때는 얘는 이거고 2, 3도 얘는 이거지만 얘는 1부터 2까지일 때는 얘는 5에서 6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에 있는 이 함수 10을 모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속도 함수를. 2에서 3까지는 4에서 5까지의 시간을 내가 거기에서 속도한 수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여기서 귀찮은 좀 일이긴 하죠.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쨌든 2차 함수야. TM하라. 그치? 2차 함수고 2차 함수 그려놓고 나서 1부터 2까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 최대값이 얼마니? 이거 하면 되거든. 마찬가지 얘도 2차 함수니까 뭐 그리고 나서 2부터 3까지가 어디니? 하고 나서 거기에서 최대값이 얼마니? 이거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여기서의 최대값은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2분의 1이 나오고 아래에서 t가 2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1부터 3까지일 때 1부터 3까지일 때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해볼게요.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a에 an이 음수일 때 함수일 때 a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6이다. A1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얘도 약간 문제 좀 어렵게 냈어.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A1이 얼마다. 그럴 때 뭐 A6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구하,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 사실은. 전에 이제 문과 쪽에서 이제 문제가 냈을 때는. 근데 얘는 반대로 A6이 마이너스 36이야. 그런데 A5는 얼마겠어?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1을 내가 알고 A6을 찾아가는 거는 그냥 천천히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거꾸로 찾아와야 되니까 조금 뭐하겠어?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잘 봐봐. 별거 없어. 이게 지금 이제 AN이 양수냐 AN이 음수냐
음수냐 양수냐를 가지고는 이렇게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A6을 아니까 A5를 내가 한번 뭐 해보자. 예측 한번 해보자. A5를. 그러면 첫 번째. 자, A5가 양수라고 생각해볼게. 양수라고. A5가 만약에 양수, A5가 양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만들었겠지. 그치? 다시 A5가 양수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라면은 A6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마이너스 2 곱하기 A5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5는 자 넘어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A6이 마이너스 3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얼마가 되겠어?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양수라는 조건에 맞아 안 맞아? 맞네. 그치? 만약에 A5를 갖다가 음수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5가 음수라고 가정하면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 A6은. 그러면 똑같아. A6은 마이너스 2 A5 더하기 2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치?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36이니까 넘어가면 38이 될 것이고, 그럼 A5는 뭐가 되는 거야? 19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음수라는 조건에 맞아 안 맞아? 맞지 않지? 그래서 아, 네가 아니고 네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같은 방법이에요. 자, 이번엔 A4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인데 이런 느낌만 좀 있으면은 좀 더 쉽게 갈 수는 있겠지. 봐봐.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반대로 A